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포토샵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CC를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형과 텍스트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도형과 텍스트 도구를 활용하면 우리가 깔끔한 도형을 그릴 수도 있고 또 사용자 정의 도구를 통해서 다양한 쉽게 그릴 수 없는 그런 모양들을 쉽게 포토샵에서 만들어내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자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죠. 타입 도구는 포토샵에서 글자를 쓰게 해주는 툴로서 텍스트 상자 그리고 워프 기능과 함께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입 툴은 글자 속성을 변경해 주는 캐릭터 패널과 그리고 필수적으로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캐릭터 패널의 속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좌측의 툴박스 모음 중에서 T자 모양의 아이콘이 바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타입 툴이고 상단 옵션바에서도 우리는 글꼴이나 폰트 스타일, 크기, 안티알리어스, 정렬, 색상 이러한 항목을 바꿀 수 있지만 자간이나 장평, 줄 간격 등과 같은 세부적인 옵션 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패널이 필요합니다. 이 패널은 오른쪽에 있는 이 노트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꺼내어주거나 윈도우 메뉴에서 캐릭터 패널을 선택해 주셔서 꺼내시면 됩니다. 글자를 입력하실 상태일 때는 텍스트 하단에 밑줄이 나타나고 입력한 텍스트 뒤에 커서가 깜빡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시는 중일 땐 다른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 작업을 마치실 때는 작업 중이던 텍스트 레이어를 한번 클릭해 주거나 상단 옵션바에서 체크 단추를 클릭해 주시거나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 글자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와 주셔야 합니다. 또한 글자의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것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특정한 개체의 그림자와 내부 광선, 그리고 엠보스 효과 등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양한 스타일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림자 효과, 내부 그림자 효과, 네온사인 효과와 내부 광선 효과, 입체 효과 및 질감 효과, 색상 입히기, 그라디언트 채우기, 패턴 채우기, 그리고 테두리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스타일은 개별적으로 편집할 수 있고 또 다중 선택을 하여서 여러 개의 효과를 같이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메뉴에서 레이어 스타일 메뉴를 활용하셔도 되고 레이어 패널에서 FX 아이콘을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을 단추를 클릭하여 바로 이 대화 상자를 띄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왼쪽 화면에 보시면 이 스타일이라는 글자가 입력되었고 주변을 보시면 흰색 테두리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고 글자 입체감이 있고 다양한 효과들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레이어 부분에서 모두 활용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레이어에 가서 보시면 레이어의 이름 옆에 FX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레이어가 적용되었다, 레이어의 스타일이 적용되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펙트 항목 아래 적용된 그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이어와 같이 이 효과들도 눈을 감기고 뜸으로써 화면에 보여지고 또 숨겨지고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스타일은 언제든지 숨길 뿐 아니라 삭제하거나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을 스타일 패널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만든 스타일을 등록할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스타일을 불러와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패스를 활용해서 글자를 쓸수 있는데요. 이렇게 패스를 활용해서 글자를 쓰시게 되는 경우, 특정한 도형 안에 글자를 입력한다든지, 또는 도형 바깥에 글자를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선을 따라 흘러가듯이 입력되는 글자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도형 도구와 패스에 대해서 익히게 되는데요. 이 챕터에서 이 도형 도구와 패스를 익힐 때 이렇게 글자를 활용해서 같이 쓰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패스 형태를 활용해서 도형을 그릴 수 있는 도형 툴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도형 툴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한 번에 도형을 그릴 수 있게 되고요. 색상을 또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패스를 수정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신 버전부터는 점과 선으로 포토샵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유로운 수정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벡터 쉐이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포토샵 안에서 벡터 타입의 개체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양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데요. 사각형 형태의 모양을 그릴 수 있고, 모서리가 둥근 형태, 원형 형태, 또 다각형, 여기 아이콘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각을 가지고 있는 다각형을 한 번에 그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선형 중심으로 그릴 수 있는 라인 툴이 있고, 또그 이외에 다양한 모양들을 결정할 수 있는 커스텀 쉐이프 도구, 사용자 정의 모양 그리기 도구가 있습니다. 도형 툴을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도형 도구를 활용하면, 그 중에서도 사용자 정의 도형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손으로 직접 그리기 어려운 다양한 복잡한 모양들을 바로바로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음악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오른쪽에는 사용자 정의 도구를 사용해서 음표 항목들을 삽입해주고 스타일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평범했던 그런 이미지도 생동감 넘치는 재미있는 이미지로 바로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